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주셨듯이 데프잼 타일랜드에 올라온 원밀 앤 더보이웨이의 Can La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스페치즈가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원밀과 더보이웨이의 조합이라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뭔가가 생각이 났어요. 일전에 저는 원밀과 SNS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원밀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보이웨이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아이돌이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더보이웨이와의 작업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보이웨이는 타일랜드 힙합의 어떤 OG 형님이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그 자체. 그리고 원밀은 요즘 태국 힙합에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댓글에 그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영 레전드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는 역시나 자수성가에 기인한 가사들이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성공을 했고 힘든 시절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내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슬퍼할 수가 없어. 나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더 곡이 더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디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새로운 바이브가 느껴지는 비디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라입니다. Yo, okay, let's ge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여기는 어떤 미술관인가? 아, 되게 멋있는 미술관이에요. 근데 저 이 미술관 보니까 약간 그거 느껴지는데, 예전에 제이지가 마우나 카르타 홀리그레일이라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미술관에서 피카소 베이비라는 곡을 퍼포먼스한 비디오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 왜냐하면 제이지가 어떤 힙합이라는 음악 안에 뭔가 예술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멋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차를 샀다 집을 샀다가 아니라 제이지는 뭐 나는 몇십억짜리 그림을 샀어, 이런 것들을 가사에 또 표현함으로써 또 다른 자신의 멋을 표현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런 예술적인 바이브들이 힙합에 들어오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이 켈라 같은 경우도 비디오가 되게 우아해 보여요. 진짜 조합 신선하다. 사실 원밀의 비디오들이 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뭔가 길거리에서 삶? 힘들었던 삶을 표현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된 비디오들이 좀 있었지만, 또 여기에서 보는 원밀의 모습은 또 색다른 것 같아. 맞아, 마지막 구절에도 나왔지만 원밀은 굉장히 노력을 정말 많이 했죠.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뭐 곡 작업하는 거 밖에 안 올라오니까 확실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자격이. 큰형님의 벌스네요. 지금 저기 자켓 옆에 있는 프린팅은 바스키아 같은데, 그쵸? 되게 이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힙합 느낌으로 많이 했는 것 같아. 역시 이 형님은 랩의 어떤 그 있죠, 칠앤 재즈한 바이브들, 참 그게 저는 듣기가 좋아요. 되게 랩을 들었을 때 뭔가 걱정이 없는 랩 같아. 내가 되게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말해주는 거야. 발레리노까지 등장하니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아해 보여. 조합 너무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날 텐데 말이죠. 특히나 또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이 조합이 진짜
너무 멋있는 조합이라고. 이게 되게 구독자분들께서 말해주시기를 되게 멋있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진짜 멋있는 조합이에요. 어떤 뭐 나이 차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 진짜 오지 형님과 요즘 떠오르고 있는 진짜 이 영 레전드의 어떤 이런 만남들이 한국 힙합을 얘기를 하면은 세대 간의 구분이 딱 되어져요. 뭔가 이런 세대 간의 교류가 딱 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태국 힙합에서 특유의 그 래퍼들 간의 칠한 바이브들을 되게 많이 느끼곤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아니면 원래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보기 좋은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사실 곡이 막 그렇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는 확실히 뮤직비디오가 시각적인 장점으로 저한테 굉장히 이 곡을 꽤나 좋은 곡이다라고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